본명 위현이, 활동명 위아주는 1991년 8월 5일 전라남도 완도군 소암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중학교 때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아이돌의 꿈을 꾸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원했지만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진학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못하여 홀로 서울로 상경한 다음 SM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요. SM에서 1차 합격 후 카메라 테스트까지 받았지만 아쉽게도 최종 탈락하여 아이돌의 꿈이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우연히 연극을 보고 난 후 아이돌이 아닌 배우라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면서 연기학원에 등록하여 본격적으로 배우가 되기 위해 연극영화과 입시 준비를 하게 되고 드디어 성결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2년 22살 영화 그들의 평화에 출연을 시작으로 2015년 25살 영화 차이나타운, 2016년 26살 한중영화 나쁜 놈은 죽는다, 드라마 굿바이 미스터 블랙, 영화 커터, 하나그룹 광고, 2017년 27살 KT 갤럭시 S8 광고, 영화 박열, KT 기가진이 광고,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영화 반드시 잡는다, 그리고 2018년 28살 증권 광고,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영화 곤지암, 예능 섬총사 시즌2, 웹드라마 그날의 커피, 그리고 드라마 최고의 이혼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9년 29살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에 출연을 시작으로 영화 걸캅스, 2020년 30살 드라마 영혼수송공 까메오, 드라마 18 어게인, 2021년 31살 영화 미드나이트, 영화 샤크 더 비기닝,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 그리고 위아준이라는 이름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알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출연하게 되고 드라마 배드앤크레이지, 예능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마켓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22년 32살 파워에이드 프로틴 광고, 방영 예정인 드라마 경성 크리처, 드라마 최악의 악, 그리고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 출연하면서 네로라는 배우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UFC 선수 발렌티나 셰브첸코가 이상형일 정도로 UFC를 굉장히 좋아하며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은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 댄스부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댄스부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